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준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광화문에 4.3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 예산 30억을 받아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모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종북 좌파들이 대부 문재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미한 나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굶어 죽거나 월남처럼 공산화되어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경제가 망가져 단돈 5천원에 젊은 여성들이 몸을 팔고 보트피플이 되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 문재인이 때문에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4.3 사태는 분명히 제주도의 남로당 종북좌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벌인 폭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들의 책임이 아닌 폭동을 일으킨 공산당 폭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이것을 국가에 뒤집어씌워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란 행위를 정당한 민주의 행위로 포장하고 종북 좌파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 시도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문재인이는 결국 북괴 김정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가 반역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탄핵 사유이며 문재인이는 반역자이지 절대로 대한민국이 대통령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을 믿고 70년 만에 종북 좌익 폭도들이 다시 이곳 광화문에 모여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괴와 중국 공산당이 기획한 촛불 시위로 정권을 찬탈하고 김정은이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산주의 폭도들로부터 광화문을 다시 되찾고 국괴 김정은 하수인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4.3 사태, 5.18 사태 모두 국괴 공산당이 개입한 폭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자들 폭동이 헌법에 들어간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이 미쳐 날뛰며 추진하는 공산주의 개헌, 적화통일 개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새빨간 무리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백배천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이 신성한 광화문 광장에서 저들을 모조리 쓸어내고 신성하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북괴 김정은 하수인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싸그리 씨를 말려야 합니다.